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아이오닉5 판매량이 지속 증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뭐 우리가 길에 다녀봐도 이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도 뭐 현대차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아이오닉5도 길에서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오닉5가 계속 판매가 증가되면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고 우리가 어떤 투자의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박정식 대표님. 네, 일단은 좀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오닉5가 미국 내 판매량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 역시 올해 상반기에 30만 대를 넘길 예정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1년 2월 아이오닉5가 출시된 후 올해 2월까지 전 세계 판매 대수가 27만 641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지난 3년간 미국 내 아이오닉 판매량은 6만 6,481대로 국내 판매량 6만 6,938대와 차이가 457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오닉5 전체 누적 판매량 가운데 75.3%가 해외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 49.7%가 유럽 그리고 38.3%가 북미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로 현재 점유율 2위로 시작을 알렸는데 이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8,262대로 집계가 됐고 점유율은 9.3%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등록 대수를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79%나 증가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올해 4분기에 미국 조지아주 이 서베너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하게 된다면 점유율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오닉5가 잘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런 키워드로 저희가 그러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 뭐 현대차를 보는 뭐 단순한 투자는 아닐 것 같고요. 현대차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두 달째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관련된 키워드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현대공업입니다. 일단 뭐 아이오닉5나 아이오닉7과 같은 이런 다양한 고급 차종이나 전기 차종에 자동차 시트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지난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075억 15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각각 10.4% 2.6%나 증가를 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최근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한 번 정도 관심을 기울여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이 아이오닉 EV 시리즈 등에 적용되는 제품이 더욱더 증가되고 이 미국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언급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시초에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대로 지금 음봉으로 좀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좀 상승력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번 붙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한 7,600원 이하로 7,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주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시세가 뭐 그렇게 분출되진 않는 상황인데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또 실적들이 나올 때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공업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최근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네. 바닥을 기고 있죠. 그렇죠. 삼보 모터스라는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보 모터스는 자동차 변속기를 구성하는 플레이트류하고 이 공기나 액체류, 오일 등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파이프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 사출품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네. 1조 4,399억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현재 504억 원, 전년에 50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일단 매출은 한 2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배터리 버스바와 그리고 로터 어셈블리 등 이 전기차용 부품군으로 제품을 현재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월부터 한국 북미 내에 버스바를 생산할 계획이고 현대 모비스 향으로 8년간 1,454억어치를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로터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 들어가는 회전자인데 현대차 향으로 2025년 말부터 11년간 총 3,557억 원, 연간 32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할 것 같고 2024년 말부터 하이브리드용 하우징 블럭 어셈블리 그리고 이 커넥팅 플레이트 그리고 2024년 중순 이후로는 북미 내 신모델에 들어가는 스포일러나 가니시 등 다양한 부품을 현재 납품을 할 예정이고 또 이 SB 오토모티브 자회사를 통해서 이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도 납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이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또 올 연말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또 증가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200원에서 5,000원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만 원 이상, 두 배 이상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부 모터스와 그리고 현대공업,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실적 좋은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박정식 대표님은 골라오셨습니다. 저희도 살펴보겠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아이오닉5가 이렇게 잘 팔린답니다.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이거 보시고 그러면 어떤 종목 떠올리셨어요? 네, 일단 아이오닉5 전기차 관련돼서는 안 봤고요. 일단 지금 코리아 FT를 봤는데 코리아 FT요? 네. 일단 코리아 FT는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 한번 2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로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고 재작년에 194억 벌었던 회사가 작년에 339억을 버니까 뭐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네. 국내 유일의 카본 캐니스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캐니스터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휘발유 차들을 보면 휘발유가 이제 안에서도 증발을 합니다. 그럼 증발을 해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시 모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카본 성분으로 이거를 모아준다. 모아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캐니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활성탄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카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의 주요 부품이고 이게 근데 주로 그 일반 휘발유 차에도 들어가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에는 예, 들어가는 게 단가가 한 2.5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효율을 높이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FT가 최근에 현대차가 주요 SUV 잘 팔린 SUV부터 시작해서 대형 SUV까지 지금 하이브리드 라인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죠. 그렇죠. 이 늘리면서 판매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거는 GM이나 포드가 지금 전기차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하이브리드를 넣어서 지금 모델을 더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리아 FT는 이쪽으로도 지금 판매가 더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평균 판매 단가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커지면서 외형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이브리드 차가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쪽으로 좀 확대하는 과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고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이제 뭐 좀 쉬고 있죠. 올라와서 쉬고 있는데 네. 충분히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